need a hot hand. You make my heart. (웃음) 제가 오늘 머리가 너무 기른 것 같아서 저기 동네 미용실 가서 그냥 머리 자르는 거는 다 똑같을 것 같아서 잘랐거든요? 그 진지한 짱구 아세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 심란하다. 이 머리 심란해. 오늘 메이크업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 클리어 패드. 일단 먼지를 다 닦고. 오, 너무 더러. 검은 먼지들이 잔뜩 있어 내 얼굴에. 너네들도 그럴 거야 성훈아. 오늘은 늘 저는 메이크업이 약간 컨셉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역시나 그냥 하겠습니다. 19호 쓸게요. 아, 제가 다 썼네, 벌써. 뭘 했다고 이거 벌써 다 썼어? 아씨. 별로 끈적이지 않는 쿠션이고, 어느 정도 커버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쿠션 이렇게 바른 애 없죠? 다 써서. 또 밑에 많아. 찹, 찹. 노력파다, 노력파야. 일착절. 나 머리 자르니까 누가 은문숙 닮았다 했어. 어머나. 에뛰드가 너무 양이 없어서 지베르니 밀착 커버 파운데이션 화이트 스킨을 엄청 조금만 바를게요. 볼 중앙에. 조금만. 중앙에만. 여기도 살짝. 좋아 좋아. 한번 솔로. 루나. 이거 눈썹 털이 왜 나시는지 아시나? 제가 지금 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반가워요. 많을 거면 태어났을 때부터 많던가. 왜 갑자기 눈썹 없는 얼굴에 적응 다 했더니 털이 많아지죠? 블리더. 오늘은 금요일 하고 2호 카카오누 브라운 페리페라 살짝 묻혀가지고 두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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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란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나의 속마음을 담아 오 이모티콘 하나 속에 이렇게. 다음에 이거 처음 봤어요. 이거 보셨나요? 저 왜 처음 봤어요? 투쿨포스쿨 세팅 팩트래요. 이거 봐요. 화이트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펄이 아주 미세하게 들어있어요. 펄을 넣은 이유도 있죠. 따로 있겠죠? 아니 바쁘지 않아. 원래 이런 거 안 해주지만 코에만 살짝 해줄게요. 오! 모공을 좀 잘 가려준다. 좋네. 그 다음에 성태! 오늘 약간 튕튼한 메이크업 하고 싶다. 튕튼한. 제 카메라가 지금 초점이 좀 고장나서 오늘 초점이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 오늘 이거 커트 17,000원이던데. 섀도우는 요거를 쓸지
아나스타샤에서 소프트글램 아이섀도우를 새로 사왔는데 사온 지 3개월이 됐지만 한 번도 뜯어보지 않았다는 점. 과연 뭐야? 그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새거 아니야? 들을 수가 있어 나한테. 진짜 어이없네. 이거 안 써. 장난이고 저거는 너무 진하네요. 생각보다 저게 진해요. 이 색이에요. 요런 컨셉을 생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해봐야지. 섞어서 약간 코랄빛? 코랄빛. 요 정도 하고 이거 써야지. 이거 예쁘다. 펄? 되게 예쁘네. 뭐야 너무 예쁘잖아. 아 외할머니도 쌍수한대는데 내가 그걸 무서워서 못할 수가. 나는 멍청이 나는 걱정이 야야. 진짜 예쁘다. 이 펄 진짜 예뻐요. 다음에 오늘 아이라이너는 킬 브라운 쓸게요. 경복궁 가고 싶다. 여러분 가끔씩 경복궁으로 한번 가보세요. 경복궁 진짜 좋던데? 잘생긴 오빠랑 같이 가면 더 좋겠지만. 여긴 올라가고 여긴 내려갔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일단 언더래쉬 붙이기 도전해보겠습니다. 더 분해서 언더래쉬를 샀는데요. 촘촘. 언더래쉬가 털이 좀 있어야 이런 것도 같이 붙였을 때 좀 어울리는데 제가 털이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울릴지 안 어울릴지 너무 걱정돼요. 일단 좀 뜯어줄게요. 이거 위에 붙이기 전에 붙이려 했는데 그냥 위에 붙이고 나서 붙이는 게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섀도우를 굉장히 코랄빛으로 연하게 해준 다음에 속눈썹만 엄청 촘촘하게 붙여도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 거지? 어? 이거 붙일까? 쓰던 속눈썹 붙일게요. 이 속눈썹 어디 거야? 모르겠어요. 그런 이 작품의 주인이 That's me. 우우. 이렇게 하고 오늘의 하이라이터는 렌즈와 립일 거예요. 렌즈 아이돌 렌즈 펌킨 브라운 컬러 로즈 에어리 라인의 펌킨 브라운 컬러. 예쁘겠다. 요래요래 완전 연한데 실제로 보면 진짜 연한데 다르죠? 다르지 않아요? 진짜 완전 달라요. 오 대박 예뻐. 대박 예쁘동. 아까 그 발랐던 펄을 조금 눈 밑에까지 더 내려오니까 예쁘네요. 좋아. 마스카라 매그넘 볼륨 살짝만. 다음에 언더래쉬 잘 붙일 수 있을까? 잘 붙일 수 있을까? 내가 대보기만 할게. 너무 예뻐. 어머 이건 붙여야 해. 솔직히 언더가 이거 붙이기가 진짜 어려워.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거.
가닥가닥으로 갑니다. 그치, 고야 말겠다. 아니, 나는 온도 센서 없냐고. 이렇게 언니는 나밖에 없어, 진짜. 여기다 마스카라 하면 어떻게 될까? 아, 털 있는 애들 이렇게 바르는구나. 오. 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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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와, 털 있는 애들 이렇게 발라. 우와. 너무 신기해. 와, 이렇게 바르는 거였어, 털 있는 애들은? 좋겠다.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면 언더래쉬라고 말하고 싶다. 이건 진짜 가지고 싶은데 없으면 못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죠? 봐봐요. 붙이고 안 붙이고 이쪽도 붙여보겠습니다. 아, 눈이 너무 시려워, 이렌즈. 언더래쉬는 좀 풀이 덜 마르고 붙이면 잘 붙는 것 같아. 언더래쉬 이식 수술 없나? 여기는 엄청 수월하게 붙였어. 확실히 여기를 하고 나니까 여기는 엄청 쉬웠어요. 이 블러셔 살짝 해줄게요. 블러셔는 에스쁘아 머스크 멜론 컬러 소르베. 이거 해줄게요. 이것도 예쁘거든요. 릿지가 좋을 걸 그랬나? 이게 파데가 파요,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생기만. 아씨, 망했어. 내가 얼마나 언더리지 열심히 붙였는데 볼터치를 망할 수 없지. 차라리 파우더 타입이 낫네요. 좀 세게 발라야 화면에 잘 나오기 때문에. 아, 여기가 잘 발렸다. 그 아까 그 뭐지? 세팅 파우더. 세팅 파우더 한 대가 더 잘 발려요. 충격의 도가니탕. 그 다음에 노즈 쉐이딩을 하겠습니다. 여기 레어카인드에 있는 이거로 하이라이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더래쉬를 이쪽은 마스카라 안 해서. 립은 아직은 알려드릴 수 없는 제품을 발라볼 건데요.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바를 땐 물 같은데 바르고 나서 해줘봐. 이거랑 퍼프 두드리듯이. 경호야? 완전 쫙 달라붙어요. 너무 예뻐. 이렇게 하고 저 중앙에다가 이니스프리 프루티 스퀴즈 틴트 토독토독 석류얼 오늘 처음 떴습니다.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굉장히 예쁘죠? 속이 이렇게 촉촉한 거를. 아, 단독이 예쁘다. 같이 바르는 것도 느낌 있긴 있는데 약간 단독으로 발랐을 때 그 매트함이 더 예쁜 것 같아서. 다시 발라볼게요. 물처럼 쓱 발리고 손가락으로. 이게 예뻐요. 쉐딩을 아주 살짝만 해줄게요. 이거
그때 나 머리 잘랐는데. 갔다 왔어? 아니. 영상? 양재동. 시추. 어. 시추 아니 이 새끼가. 시추. 좋아. 메이크업 끝. 저는 그러면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머리를 살렸어요. 어떤가요? 좀 괜찮죠? 여기다 실핀 좀 꼽을 거 그랬나? 소나 지금 실핀 좀 있거든? 뭐라? 빼는 게 낫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코랄빛이 많이 도는 아이 메이크업과 립이 됐네요. 옷은 자라 거예요. 목걸이를 한번 해볼까? 개 목걸이 있는데. 옷이 좀 아닌 것 같지 않냐? 응, 목걸이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이크업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을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